3분이래요. 지금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지? 내가 항상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의미만 잡는다, 의미만. 알겠어? 문장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답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질서가 뭐라는 거야? 너네 여기 형용사, 형용사를 해석할 필요 없잖아. 그치? 눈만 찍고 알면은 가는데 봐봐. 질서가 어떻게 특징적이고 변함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거지. 이건 해석지에나 쓸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질서는 뭐라는 거야? 단백질의 성분이라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버릴 건 버리자. 알겠니? 네. 질소가 단백질이야.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항상 동사 해석한다겠지? 네. 봐봐. 질소를 측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야. 다시 find out이 또 동사지? 뭘 찾아내는데? 단백질을 찾아내는데 끝났어. 그럼 뒤에 컨티넌트는 어떻게 할 필요도, 컨텐츠는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이제 음악도 나오고 우리 뭐 화개장터 막 이런 거 아니야? 화개장터 아니야. 신스의 특징은 다음번에 이제 50번부터 나가면서 신스의 특별용법은 다시 한번 할까요? 신스는 전치사도 있고 뭐가 있다? 접속사도 있지. 만약에 신스가 과거의 시점이 있으면은 뭐다? 항상 뒤에는 have pp의 문장이라겠지. 알겠지? 근데 신스는 절일 때는 두 가지가 있어. because라는 뜻이 있고 또 과거의 시점 뭐뭐 한 이래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절에서는 뭐다? 뭐뭐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한 이래로. 뭐뭐 한 이래로라는 것은 have pp하고 쓰이는 완료용법이지. 계속적인 용법이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지금 뭐야? because의 뜻이죠. 됐어? 이게 중요한 거야. since의 용법에서. 알겠니? because의 뜻이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보니까 이런 문장은 앞에가 부사라는 거죠. 이 문장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접속사가 없으니까. 맞니? 이 문장도 안 되겠다. 그죠? 두 개 중에 하나겠지? 해석의 문제겠지? 됐냐? 답은 몇 번이다? B번으로 가지겠지. 그래서 질서는 어떻게? 성분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since가 연결되어 가는 거지. 여기까지. 뭐야? 단백질의 성분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measuring nitrogen,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은 can be a good way, 좋은 어떻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석을 할 때 하나를 잘 봐, 알겠어? 오늘은 동사의 포커스를 맞춘다, 알겠니? 뭐 하는데? finding out the protein, 단백질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단백질은 뭐다? 그 뭔가의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겠죠?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뭐가 생략됐어? which is가 생략된 문장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정리.